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가가 있는 파주 연천 지역 농가들은 현재 초긴장 상태입니다. 태풍에 대비해서 단단히 작업을 해놨지만 바이러스 잠복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걱정입니다. 태풍이 다 지나가면 대대적인 소독을 벌일 예정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양돈 농가. 방역대원이 동료 대원의 방역복에 소독액을 뿌립니다. 주요 방역초소 앞길에는 흰색 석회가루가 두텁게 뿌려졌습니다. 태풍 타파가 북상하자 파주, 연천 두 지역의 방역망을 지키기 위해 비상이 걸린 겁니다. 가루다가 다 씻어내고 소독차가 와서 다 소독하고 생독해 와서 딱 뿌려놓은 거죠. 특히 이번 태풍이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양돈 농장과 매물지에 흘러들어간 빗물이 인근 하천이나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집중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저 구덩이에는 돼지의 분뇨가 들어있습니다. 태풍에 휩쓸려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한 곳에 모아뒀습니다. 매물지에는 비바린막이랑 펜스 같은 것도 설치하고 소독 상태는 생석에 깔린 거 다시 다 소독하고. 어제 파주 농가 두 곳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3주에 달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태풍이 지나간 뒤엔 원점에서 다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전국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해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파주와 연천 일대 7개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15,333마리에 대한 살처분은 어제까지 모두 완료됐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